강요한 교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요한 교수는 근래 출판한 책 읽는다는 것을 통해서 렉티오 디비나를 본격적으로 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도입하고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큰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2011년 11월 4일에 기독경영연구원 창립 15주년 기념 세미나에 일과 기업을 향한 시대적 소명 그리고 기독교의 역할이란 이런 기념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강요한 교수가 기조 이 발제를 했는데 거기에 일에 관해서 말하면서 또 예배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예배에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이로 인해 여유를 얻고 나보다 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타자 곧 우리에게 결코 남일 수 없는 남과의 관계로 이어진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문을 열고 그로부터 오는 숨결로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부터 숨결을 얻는다. 또 힘을 얻는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강영환 교수가 말하는 하나님은 궁극적인 타자입니다. 그 궁극적인 다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믿고 말하는 성경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궁극적인 다자 개념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 봤듯이 그런 것은 실존주의자들이나 실존주의 철학이나 사상에서 또 그런 영향을 입은 칼바르트나 그런 신정통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지 개혁신앙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 거죠. 특히 이제 이 강영환 교수는 레비나스의 이그 영향을 많이 입고 레비나스를 이렇게 레비나스가 타자를 말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레비나스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있지만은 장로 신학대학교 기독교 문화를 말하는 김원회 아마 이분이 그 교수님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논문 중에서 이렇게 소논문 중에 보면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도덕적 자아에 대한 기독교 책임 윤리적 성찰,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학을 중심으로 이런 소논문이 있는데 여기에 여기 보면 196페이지 보면 이제 레비나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비나스의 타자는 단순히 남이거나 주체와 그의 편에 속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따돌림 받는 타인이나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타자성의 영역은 초현상의 영역이고 자아와 타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영역 역시 초현상 혹은 전현상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다. 레비나스는 그러한 순수한 절대 타자성은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다는 인간 중심의 윤리학을 주장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 아닌 다른 사람, 그 타자를 대할 때 그냥 단순히, 그 남이거나 또그 남이라도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관점에서 주체다. 이런 어떤 실존적 관점으로 말하고 뭐 이렇게 남이 무시당하거나 또 따돌림당 그런 어떤 그를 지칭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은 역시 뭘로 봐야 되느냐. 그 역시 초현상, 이런 전현상의 영역이다. 거기에 어떤 자아와 타자성의 관계를 맺는 어떤 초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존재론적 형이상학 뿐만 아니라 윤리적 형이상학으로 하면서 거기에 어떤 인간에 관한 이제 기존의 어떤 이성 중심의 그런, 전체주의에 대한 주체의 철학,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그냥 단순히 탈주체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형이상학적 관점, 그러니까 현상 그런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자면 초월성을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절대 다자성이다 이렇게 레비나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도 절대 다자로. 이 레비나스가 말하듯이 레비나스가 순수한 절대 타자성
그렇게 말하듯이 순수한 절대 다자성이라는 것은 그 존재 그 자체로 아주 이렇게 그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 거는 결국 신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을 신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이런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절대 다자다, 전적인 다자다, 궁극적 관심이다, 또 혹은 궁극적 실재다, 은어에 갇힌 뭐 하나님. 그렇게 해서 전에 우리가 강요한 교수와 양성의 그 글에서 봤듯이 그죠? 그게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말하듯이 바르트의 말을 빌려면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고 또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일종의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니까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된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런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참그 관점들, 그러니까 전적인 다자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렉티오 디비나를 말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어떤 그 종교적인 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점점 더 되새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을 전적인 다자라고 또뭐 절대적 다자 이런 뭐 레비나스를 말하든 뭐 우레비나스를 말하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든지 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영한 교수처럼 이렇게 읽는다는 것 통해서 렉티오 디비나를 말하고 전적인 다자를 말하면서 교회 안에 사실은 들어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들을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만 됩니다.